자, 171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가 다른 하나를 찾으래요. 전 뭐 다 바꿔버리면 되죠. 3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도로 보면 되기 때문에 얘는 60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 우리 동경이란 말은 일반 각에서 나타났을 때 뒤쪽에 나온 각이죠. 그러니까 360도, 60분법으로 따졌을 때는 360도를 더하거나 빼서 0도와 360도 사이 만들면 되죠. 또는 호드법으로 나타냈을 때도 2파이나 마이너스 2파이, 그러니까 똑같은 360도입니다. 2파이나 마이너스 2파이를 빼서 빼거나 더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0하고 360도 사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2파이 나오면 되죠. 여기 2파이 나오면 얼마나? 3분의 파이 나오죠. 이거 60도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똑같은 겁니다. 얘는 2파이 빼야 되죠. 2파이를 빼면 3분의 6파이를 뺀 거기 때문에 3분의 파이 똑같이 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60도 한 번 더 한다고 양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20도를 더합니다. 720도 더하면 얘도 얼마 돼요? 60도. 그래서 똑같고 얘는 2파이 빼고 3파이, 또 2파이 빼면 파이. 맞죠? 동경은 똑같이 보일 거다. 얘는 몇 도다? 180도이다. 그래서 다른 하나 찾으라 하면 답은 5번입니다. 자, 172번. 171번 나온 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360을 180으로 나누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182로 나누면 90 맞죠? 183으로 나누면 60,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60. 180, 90 나누기 180 하니까 2분의 1 나와야 되죠? 틀렸습니다. 파이는 180. 따라서 옳은 거에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개. 이렇게 나오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173번. 조금 중요하네요. 자, 3세타라는 동경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칭한대요. 자,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1사분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얘로 지금 Y는 X라는 놈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요게 Y는 X예요. 그럴 때 봐봐, 세타라는 놈은 요렇게 꺼진다고 봅시다. 자, 이게 세타야. 그러면 3세타라는 놈은 얘 그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꺼지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가 얼마 됩니다? 요 각의 크기가 3세타가 됩니다. 맞지? 어차피 얘는 Y는 X의 대칭이에요. 자, 우리가 했을 때 Y는 X의 대칭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보라 했었냐면, 얘가 세타이기 때문에 요 놈도 세타일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전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타, 그리고 여기까지가 3세타이기 때문에 4세타가 90도에 대한 일반각을 띄워요. 그래서 4세타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세타를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세타는 4로 나누면 2분의 n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가 되고요. 문제 세타의 범위가 줬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풀겠습니다. 세타를 집어넣으면 0부터 0분보다 크고 뭐가 2분의 n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 양변에 8분의 파이 빼버리면요, 양변에 8분의 파이 빼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얘는 2분의 n파이, 그리고 얘는 자 바로 암산합시다. 이거 24분의 16파이죠. 24분의 16이야. 얘는 24분의 3이죠. 그러면 넘어오면 24분의 16 빼기 3이니까 얼마 돼야 돼? 24분의 13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양쪽의 파이는 다 날아가죠. 양쪽의 파이는 다 날아갈 거고, 양변이 2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자,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24분의 양변이 2 곱하니까 12분의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n의 값은 정수일 거고, 그럼 0 아니면 뭔데요? 1이에요. 맞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0 아니면 1입니다. 따라서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면 그때 나오는 세타 값이 나오겠죠. n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자, n에다가 0 집어넣었어요. n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죠. 얼마 나와요? 8분의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1도 집어넣었어요.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8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4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5, 8. 문제에서 이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8분의 파이 또는 8분의 5, 8. 요 놈이 답이 됩니다. 자, 174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8. 그러니까 R은 3이고 세타는 5분의 8이다 라고 나왔죠. 이때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라. 자,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봅시다. 호의 길이 L은 R세타죠. 그 다음에 부채꼬 넓이 2분의 1RL 또는 2분의 1R제곱 세타입니다. 자,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요. 별 거 없죠. L은요, R세타이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요? 5분의 3파이죠. 그 다음에 S, 부채꼬의 넓이는요, 2분의 1RL이죠. 그러면 3, 5분의 3파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10분의 9파이 나옵니까? 문제에서 말해요. 이거 두 마리 더 하래요. 두 개 더 하면 얼마 돼요? 10분의 6파이랑 10분의 9파이랑 더하면 10분의 15파이 나오고 답으로 정리하면 2분의 3파이죠.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것밖에 없겠죠. 답입니다. 175번. 중심각의 크기가 50도래요. 자, 50도부터 만듭시다. 그러면 중심각은 세타로 내가 보거든, 맞지? 자, 그러면 얘는 50도를 호도법으로 정리하면 뭐 해야 돼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나오죠. 그래서 얘는 18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자, 호도법으로 바꿔놨어요. 일단 세타 하나 냈고요. 반지름 얼마래요? 얘가 세타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6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놈은 요거는 2개. 자, 이거를 통해서 부채꼴의 넓이, 자, 얘를 통해서 부채꼴 넓이 구했다.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건 세타1, 세타2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다? 10이다. 이걸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넓이도 있어요. 이 넓이는 같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넓이 구합시다.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또는 R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자, L은 지금 구할 필요가 없죠. 6제곱 곱하기 세타 얼마? 18분의 5파이죠. 얘랑 같더라. 뭐가? 2분의 1 곱하기 10제곱 곱하기 세타2. 자,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구하는 건 세타2입니다. 근데 내가 2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랑 얘랑 날아가죠. 자, 요것부터 정리하면 36이니까 약분하면 2, 2, 5, 10이죠. 그러니까 18이랑 100 세타2 이렇게 되겠네요. 100 나누면 세타2는 얼마 돼야 돼요? 10분의 1파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정리했을 때 동경이 위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0분의 8 이렇게 놔둬도 된다는 거죠. 자, 176번. 자, 스텝2라고 조금 귀찮게 나왔네요. 일단 세타가 2, 4, 5면 각이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오는 세타부터 정리합시다. 세타는 2, 4, 5면 각이니까 2, 4, 5면은 90도와 180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2n8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 2n8 더하기 파이 요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3분의 세타예요. 그러니까 다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3분의 세타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2n8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n8 더하기 3분의 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면 돼요. 자, 이럴 때 자, 얘가 나타낸 동경, 4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 각각 구해서 만들어보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n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쌤이 n을 잡아서 볼게요. n을 뭐라 한다면, n을 0이라고 가정한다면 n이 0일 때는요, 이거 다 날아갑니다. 맞죠? 그러면 3분의 세타라는 놈은 6분의 파이와 뭐 3분의 파이 사이에 있죠. 따라서 얘는 1, 4, 5면 60분법을 안 바꿔줘도 되죠. 30도, 60도입니다. 두 번째, n에 1 집어넣으면요, 자, n에 1 집어넣었어요. n에 1 집어넣으면 6분의 4파이죠. 6분의 1파이니까 6분의 5파이. 그리고 n에 1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좌차에서 지금 150도입니다. 150도. 150도, 18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자, 그러면 n에 뭐 집어넣자. 이게 반복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정리해보면 돼요. n에 2 집어넣으면 3분의 4죠. 3분의 4니까 6분의 8입니다. 6분의 8 더하기 6분의 8이니까 6분의 9파이.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나와요.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 3분의 1파이, 3분의 5파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얘 따지면 270도고요. 얘 따지면 300도죠. 그러니까 얘는 제3사원면, 자 4사원면 나오겠네. 제4사원면. 그 다음 n에 3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게 약분이 됩니다. 맞죠? 이게 약분이냐면서 2n파이가 나오고, 2n파이는 어차피 원점,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초선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시 1, 저 n의 0 집어넣는 형태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 얘가 지나는 거는,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제1, 2, 4, 4분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뭐도 비교해야 된다? 4분의 파이도 비교해야 되죠. 자, 4분의 파이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4분의 파이는요, 두 번째, 4로 나누면 됩니다. 4로 나누면 쟤는 2분의 n파이 나오죠. 2분의 n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파이로 세타고, 그 다음에 똑같이 2분의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자, 여기 이 뭐야? 자, n에 0 집어넣어보고,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판단해라 이 말이죠. n에 0 집어넣으면 8분의 파이 4분의 세타, n에 0 집어넣었으니까 4분의 파이. 뭐 굳이 계산할 수 있지만 얘는 2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거기 때문에 1사업입니다. 두 번째, n에 뭐 집어넣어보자? 1 한번 집어넣어보자. n에 1 집어넣으면 90도에다가 22.5도거든요, 이거 지금. 자, 천천히 계산합시다.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이 잡기가 좋아요. 자, 여기 22.5도, 이게 45도거든요. 그러면 좀 빠르게 계산할게요. 4분의 세타 나오는 거는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8분의 4파이에다가 8분의 5파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8분의 4파이에다가 뭐 4분의 파이, 8분의 2파이니까 8분의 6파이,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나오죠. 당연히 뭐 형태는 뻔합니다. 맞죠? 90도에다가 이만큼, 90도에다가 이만큼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제 2사원면 나와요. 자,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2.5 하면 이미 넘어간 거죠. 실제로, 아니 미안, 2 집어넣으면 파이에다가 22.5, 그리고 파이에다가 45니까 실제로 제 3사원면이에요. 쌤이 지금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8분의 파이니까 8분의 9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제 3사원면이에요. 서술형이 있으면 다 적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금방 찾을 수 있죠. 특히 분모가 2로 나왔을 때는. 자, 3집으로 볼게요. 3집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270도죠. 그러니까 y축이 아래쪽 부분에서 요만큼씩 더 넘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4사원면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3집으로 하면 2분의 3이죠. 4 곱하면 8분의 10입니다. 그럼 8분의 10이 8분의 1, 8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4분의 6파이에 4분의 1파이, 4분의 7파이죠. 풀면 제 4사원면 값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얘는 제 1, 2, 3, 4, 4분면을 지납니다.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얘와 얘가 동시에 존재하는 4분면을 물었기 때문에 1, 2, 4와 1, 2, 3, 4이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되었어요? 1, 2, 4가 되었어요. 3번이죠. 조금 귀찮지만 뭐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어요. 177번. 뭐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풀었던 몇 번이죠? 그 173번. 뭐 요거하고 형태는 비슷하죠. 실제로 173번은 더 많이 틀립니다. Y는 X의 대칭에 3까지 하니까. 자, 일단 볼게요. 지금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자, 이걸 보고 우리는 5세타라고 부른대.
근데 이거에서 180도를 회전했어요. 180도 회전하니까 다시 뭐가 돼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된 얘가 얼마다? 2세타가 된대요. 이 말은, 잘 봐. 여기서 이까지가 5세타고, 여기 2세타니까, 요 부분은 자동 얼마 돼요? 3세타가 되죠. 그래서, 3세타의 각이 180도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맞지? 이해됩니까? 당연히, 일반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3세타는 2m의 각이 180. 그러니까, 파이. 이렇게 나와요. 자, 때 세타는 3분의 2m파이 각이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세타가 지금 뭐 전부 다 60분법으로 나타내버렸네요. 뭐 60분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쌤은 포도법으로 정리할게요. 파이 곱하기 2파이. 자, 이거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파이 3분의 2m파이 각이 3분의 파이 2파이 3 곱할게요. 3파이, 2m파이, 2파이, 6파이, 파이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남았죠? 1 다 빼버리면 2, 2m파이, 아니지, 2n, 5죠?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눠버리면 n은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요. 들어올 수 있는 n의 값은 하나밖에 없네요, 2. 맞죠? 그래서 n을 2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n에 2 집어넣으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해서 얼마 된다?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됐죠? 뭐 60분법으로 나타낸다면 파이가 180이니까 약분하면 300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178번 교육청 기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스텝 2에 온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죠.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종이의 넓이에요. 종이 넓이인데 얘를 접었더니 이런 상황이 됐대. 자, 일반적인 부채꼴 넓이 구할 때는요 공식이 뻔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2분의 1R제곱 세타랑 2분의 1RL이랑. 근데 지금 요 호의 길이만 안다면 2분의 1RL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 호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하고 똑같죠. 말아 적어놓으면 밑면의 둘레. 그래서 밑면의 둘레가 지금 얼마 돼요? 16파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이 호의 길이 L은 얼마 나온다? 16파. 그럼 넓이는 끝나버렸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결론적으로 얼마 나온다? 168.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암산까지도 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뭐 교육청 기출이라서 그런지 스텝 2로 나왔네요. 공식만 알고 있다면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8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입니다. 자, 일단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런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얘각은 지금 3분의 8입니다. 됐죠? 호의 길이 요거는 2파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알 수 있는 거, 호의 길이 자체가 R 곱하기 세타죠. 맞죠? R 곱하기 세타이기 때문에 R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나와버렸네요. R은 얼마나? 6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만들었어요. 이때 문제에서 또 뭐 하나 했냐면 이 부채꼴 안에 접하고 있는 원이래요. 그러니까 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해되겠어요? 자,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네요. 그럼 원의 중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나 다 뭐하다? 똑같겠죠. 맞지? 자, 그때 어떻게 정리하냐, 요거의 반을 이용하면 당연히 이게 합동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당연히 6분의 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도예요 30도. 요걸 요렇게 끊어서 연장선을 끊으면 당연히 이거 뭐 90이라 얘기할 수는 없고 요렇게 나올 거고, 요놈의 반지름을 내가 small r, 그러니까 뭐 요걸 x라고 잠깐 둡시다. 요것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일단 그림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30도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 쌤이 끄집어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죠? 얘가 30도면 근데 이 길이가 X라고요. 반지름이라서 얘가 X라고. 맞죠? 자, 그럼 요거 X네. 근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직각이니까 30, 60, 90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비스면 1대 루트 3대 2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는 루트 3x고요.
루트 3 곱하기 x 뭐 얘는 2x가 돼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쌤 1길이 2x래요. 근데 어차피 얘도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얘도 x예요. 맞지? 아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모든 길이가 얼마 나온다? 2x 더하기 x가 되기 때문에 3x이고 얘는 또 이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 돼요? 2라는 거죠. 자 x가 2라는 거 알았으면 쌤이 지금 그려놓은 이 1의 반지름이 2라는 거고 1의 반지름이 2면 넓이는 얼마 돼야 돼요? 제곱 파이. 그래서 4파이가 됩니다. 그럼 답 3번이죠.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돼요. 알고 나면 쉬운 문제지만 접하지 않았을 때는 헷갈리는 문제니까. 자 180번 세타가 제1사원 면각이랍니다. 이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찾는 건데 자 세타는 180 세타는 1사원 면각이니까 일단 세타라는 놈은 2m파이 부터 어디까지 더하기 0이죠 2m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1사원 면각이니까요. 자 이럴 때 2분의 세타를 구하라 했어요. 그럼 2분의 세타는 이거 2로 나누면 되니까 m파이 그러니까 얘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맞죠? 자, 얘가 나타내는 그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n에다가 숫자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또 똑같습니다. 자, n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0,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45도죠. 따라서 얘는 제 1사원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한다면 0부터 4분의 파이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요 반이죠, 45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n에 1 집어넣으면 파이. 그리고 n에 1 집어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자, 파이는 뭐예요? 180도죠. 4분의 5파이는 또 여기서 45도 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네요. 이 사이에 존재한다. 제 3, 4분이죠. 그 다음 20을 넣으면요. 다시 원상태로 2파이가 되기 때문에 0하고 똑같아요. 그럼 얘는 이게 반복되는 거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얘가 45도고 얘가 45도니까 이거 넘기면 몇 도 되고 90도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 그러니까 4분의 1을 4분원이죠, 4분원.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원넓이 전체의 4분의 1만 하면 돼요. 자, 원이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원넓이는 1파입니다. 곱하기 4분의 1만 하면 되죠. 맞죠?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고, 얘는 4분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4분의 얼마 된다? 4분의 8. 됐죠? 181번 봅니다.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피 중에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든대요. 일단 부채꼴이 둘레가 24파인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요. 이 문제 쉽죠? 자 이걸 어렵게 풀면 뭐 흔히 얘기하는 풀이 방법 또는 잡지에서 나온 내용으로 갈 수 있지만 뭐 쌤이 지금 잠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뭐 이런 식이 있어요. 이런 부채꼴이 있다. 자 근데 이 길이를 우리는 L이라 부르고 이 길이를 반지름을 R이라 부르고 얘도 R이라 부르고 맞죠? 이 각을 뭐 세타라고 부르는데 세타는 잠깐 놔둡시다. 이 문제 풀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둘레는요 2R 더하기 L이고 이게 24파예요. 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 2R 더하기 L은 무조건 2 루트 2R의 산수기하를 성립합니다. 어차피 원넓이는 4,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요 안에 2분의 1 RL이 있어요. 맞죠? 4 곱하기 2분의 1 RL하면 안에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얘가 최대치가 되려고 그러면 얘가 커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놈의 값의 최대치 자체가 이거의 최대치가 됩니다. 당연히 넓이는 내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결론 편하게 계산해라. 얘가 지금 얼마다? 24파이다. 그때 두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였다? 두호가 성립할 때가 얘가 가장 큰 값 얘가 나오니까요. 두모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들이 나눠 가져간다.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얘가 얼마다? 12파이. 얘도 얼마다? 12파이. 끝났네요. R은 6파이. L은 12파이입니다. 이거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뭐 이걸 정리해서 뭐 넓이도 구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넓이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2분의 1 RL 쓰면 이 부채꼴의 넓이 나오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로 가지고 우린 뭘 만들었다?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부채꼴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편한 거, 모선 자체가 R이 돼. 근데 내가 R 6파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코의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 12파인데 얘 말면 원둘레가 돼버리죠. 따라서 요거의 둘레는 L은 얼마? 12파. 아, 이 말은 여기서 나온 이 반지름은 얼마다? 6이구나. 그럼 이거 높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왜? 부채꼴에 부피 구하려면 높이도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거 집값. 그럼 구합시다. 높이는, 높이 잠깐 H라 둡시다. 그러면, 뭐, H제곱은, 뭐에서? R제곱. 그러니까 36파이 제곱에서 36파이를 뺀 거죠. 그래서 H는 루트 36파이 제곱 빼기 36이고, 뭐, 굳이 정리한다면 6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일단 내가 높이는 알아냈어요. 그럼 끝났네요. 부피 구합시다. 부채꼴의 부피는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모든 거의 부피였고, 부채꼴을 저 미안 원뿔의 부피라고 나왔기 때문에 뿔은 무조건 3분의 1 곱하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얼마예요? 반지름 6이니까 36파에 나오고요.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가 6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 결론 이거 약속하면 이거 2되고요. 36 곱하기 2하면 72고요. 그럼 72파이에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식 자체가 더러워지긴 했지만 답은 구하는 건 어렵잖아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난이도를 높여놨어요. 난이도 높여놨는데 이걸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놨지만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죠. 뭐만 하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높이는 구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다 돼요. 이 문제의 실질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정리하면 우리 그 풀이 방법이면 아마 2차 함수의 형태로 최소 최대를 구하게 돼 있는데, 자, 나는 그걸 안 푼다. 산술계약으로 푼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한다? ER 더한 L은 2루트 ERL 해서 굳이 넓이는 구하려면 이거 양변에 뭐 2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제곱시키고 루트 벗기고 또 4로 나눠가지고 2분의 1 RL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은 없었고 또 그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2분의 1 RL이라는 말 자체가 여한이 있기 때문에 이놈의 가장 큰 값이 나오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들 둘이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하기 24파이기 때문에 얘도 12파, 얘도 12파. 그래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식 하나로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굳이 부채꼴 넓이 구하라 하면 여기서 2분의 1 RL 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 됐지?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더 꼬아놓은 건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도 나왔던 내용이니까 어렵게 보시면 안 되겠죠. 됐죠? 일단 답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72파이의 루트 파이 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됩니다.